마이크로매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매시는 일반적으로 스컬핑이 불가능한 철조망 같은 디테일한 오브젝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라이트박스에서 데모 솔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 없으므로 눈 숨김 상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누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끌려고 하면 힘들죠.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눈 끄지 마시려면 키보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눈 모양을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나머지 숨김 상태가 됩니다. 시프트 F를 눌러서 보시면 다음처럼 와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와이어가 이 폴리곤 면들이 하나하나 동일해야 되므로 지오메트리 와서 G리메셔에서 폴리곤 카운트는 3 정도 줄여주시고 어댑티브 스킨은 0으로 줘서 G리메셔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면들이 크기가 촘촘한 크기가 동일하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면 하나하나를 갖다가 바꿔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 G리메시 할때 트랜스폼 어댑티브 시미트리 하이시아만 좌우 내층으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좀더 줄이도록 합시다. 1로 바꾸도록 합시다. 되었습니다. 좌우 대칭도 됐고 크기도 적당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면에 쇠사슬 모양을 넣을 텐데 심플 브러쉬 눌러주시고 이때 경고창이 뜨게 되면 스위치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심플 브러쉬 눌러주시고 플랜 3D 누르고 화면에 드래그 합니다. 3D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T 또는 왼쪽 상단 에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 베스트랑 플레인은 같이 보이죠?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잔상이었던 베스트는 없어지고 플랜만 나타나게 됩니다. 폴리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디테일라이즈 들어가셔서 현재 33, 33을 5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5 엔터, 5 엔터. 다음처럼 볼륨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플랜을 수정하기 위해서 툴에 있는 메이크 폴리 메시 3D를 눌러서 편집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녹색 드래그가 되면서 내가 선택한 부분만 남고 남이 숨김 상태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Ctrl Shift Alt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드래그 되면서 반대로 내가 선택한 부분만 숨김 상태가 됩니다. 이제 안쪽 부분만 숨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좌우 대칭하기 위해서 메뉴바 Transform, Activate Symmetry, X, Y 다 활성화해 주시고 브러쉬는 Move 브러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여 보시면 좌우 대칭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 이제 숨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숨김된 부분을 지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지오메트리에 Modify Topology 여기 보시면 Del Hidden 숨긴 폴리곤을 지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숨김 상태가 지워졌습니다. 이제 소스로 쓰일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다시 베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툴에 작업 중에도 베스트 선택해 주시고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오메트리에 Modify Topology 마이크로 메시라는 버튼 보입니다. 마이크로 메시 클릭해 주시고 작업 중이던 플랜을 선택해 줍니다. 경고창이 뜨게 되면 OK 하시면 되고 자, 현재는 아무 변화가 없죠. 메뉴바 렌더링에서 렌더 프리퍼티어스
드루 마이크로 메시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뭔가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현재 이 상태에서는 렌더링을 그려야 하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 BPR 렌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의미가 없죠. 렌더링 그려야만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이 형태를 그대로 메시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보시면 컴포트 BPR to 지오메트리 BPR을 지오메트리로 바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시면 현재 이제 BPR 렌더링 안 걸더라도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숨김 상태였던 나머지 오브젝트들 불러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메시는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디테일한 문양이나 패턴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메시 기능이었습니다.